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죠. 서울 강북을 찾은 이 후보,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중심 성남시를 찾아 이게 행정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조영민 기자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은 서울 노원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유능함을 내세웠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광화문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를 시작했던 서울 청계광장에서 부동산과 채용 등 민세 개혁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정이 주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시민들이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강남권 유세에 이어 오늘은 강북권을 차례로 돌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신용 대사면을 약속하며 500만 소상공인들의 표심도 겨냥했습니다. 경기 안성에서 수도권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 슬로건을 비판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요? 3억 5천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도시개발 사업에서 1조 가까운 돈을, 8,50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게 만든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씌워진 정치 보복 프레임을 반박하며 정부 여당을 파시스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윤 후보가 조금 전 경기도 성남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곳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이 후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도 언급하며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 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윤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유세장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님! 아니! 윤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남 지역 유세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